깃들린 종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고 왜 이것이 그렇도록 중요하냐,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이 목숨을 다해 모셔야 되느냐, 그리고 살아야 되느냐, 이 깃들린 종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걸 잘 받으면요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사업도 살아나고요, 여러분들 삶의 진로도요 문제거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요 형통케요. 만사 형통이 뭡니까? 두려움을 이겨버려요. 관계를 뚫어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고 천국 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이 임하면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 자유가 임해요. 뚫는 역사가 있어요. 돌파의 역사가 있어요. 관계, 재정, 삶의 모든 영역을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해질 때요. 뚫어져요. 아멘. 이것은요. 실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보고 우리 말씀 오늘 간증 일기를 좀 많이 써주셨는데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현 형제가 대박을 쳤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제가 그날 음악을, 음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연주해서 그 노래를 안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상현 형제가 딱 불러주는데 야 너무 은혜스러워서. 또 같이 하는 친구 다이카 연하단이잖아요. 다이카 골리앗 같기도 해요. 이렇게 다이카 연하단 누가 다이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이카 연하단을 모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번 들어보고 반주자는 뭐 하세요? 말하면 빨리 나오세요. 남편 잘 해주시고 신경 써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노래 한번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사도들이 특별한 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부들이었죠. 세리였죠. 그냥 인간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요 평범한 정도가 아닌 그냥 세상 사는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는요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렇게 촉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창녀였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복음을 만나고 변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겨버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보고 깃뚫린 종,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고백해야 된다? 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이 주가 누구였느냐? 바로 퀴리어스 황제, 네로라는 황제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퀴리어스, 이 네로 황제가 당신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아니야.
우리의 진짜 주는 그들이 처참하게 죽여버렸던 예수라고 하니까 그들을 카타콤에 가두고 사자밭이 되고 밥이 되게 하고 처참하게 그 인생을 발가벗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장렬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확증받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요 존귀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존귀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사도 베드로 앞에서 로마의 장관이 유대인 그 무식한 어떻게 보면 어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복음의 사람은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려요. 왜? 세상은 돈으로, 명예로 세상 안에서는 줄 수 있지만 무엇을 줄 수 없느냐? 진짜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이 부피한 마음 있잖아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마음이 강타될 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자발적으로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우리는 묶여 삽니다. 그게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그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묶여 살잖아요. 솔직히 자녀에게도 묶여 사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의 투영이니까. 그거 보세요.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받습니까? 비참함을 받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자녀의 입을 통해 고발을 당해요. 처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뭐 밤에 핸드폰 보지 마라 그런 말 해도요, 자녀들은 다 알아. 밤새 엄마 아빠한테 유튜브 보고 핸드폰을 딴짓하는 거,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얘들은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정말 복음으로 최선을 살아가면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막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 우리 아버님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부도가 나도 그 부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앞에 섰어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을 보고자 자라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부모보다 자녀가 더 존귀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8절.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들이잖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은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 내가 이제 당신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아이 종이 주인의 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너 죽어 그러면 그 당시 종은요 물건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냥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닙니까? 종은 철저히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한 주간은 아니지만 계속 제가 깃뚫린 종에 대한 축복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축복. 첫 번째, 뭐냐? 뭐죠? 주인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아멘. 주인의 식탁에서 뭘 먹는다?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종이 주인과 밥을 같이, 밥을 항상 해서 먹는다. 우리도 어떤 귀한 분하고 식사 함께 하면 굉장히 존귀함 받고 그 사진의 기록에 넘기잖아요. 그 당시 종은요, 주인과 밥을 항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큰 집도 그 하인이 9명, 10명이었거든요. 같이 못 먹어요, 한상에서. 저 밑에서 이렇게 밖에서 막 이렇게 먹어요. 근데요, 깃뚫린 종에게 주는 이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주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영광입니다. 아멘. 두 번째, 깃뚫린 종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곡간 열쇠를 줘요. 곡간 열쇠에는 뭐냐? 어마어마한 부하들을 숨겨놨어요. 그 당시 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창고에다가 그 많은 곡간의 보물들을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 종에게 주지 않아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종, 곡간, 이 길을 뚫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희석이 준비해주고, 우리 희석이 형제가 제가 깃뚫린 종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에도 한번 전했고 이것을 한번 기록에 남겼는데 한번 들으시면 깃뚫린 종이 뭔지를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일단 앉아있으면 돼요. 저희 교회에서 제 메시지를 가장 잘 정리하는 친구가 저 친구거든요. 저 친구 굴복 때문에 아마 제 책이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될 겁니다. 난 그것을 믿어. 아멘. 굴복이 되고 귀가 뚫리면 제자는 스승의 말을 다 들어요. 그것을 살을 입히고 살을 입혀서 뭘 만드냐?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나 그날이 올 걸 믿습니다. 예수군은 누구인가? 조그만 소책자도 우리 제자들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전준선 집사가 감수해주고 우리 이재희 목사님이 부족한 부분 다 정리해주고 제가 말했던 걸 우리 제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깃뚫린 종이 돼야 돼. 아멘. 두 번째 복이 뭐다? 곡간 열쇠를 준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계시와 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요. 사업도. 하나님의 깃뚫린 종이 되면 형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뭘 주냐? 지식을 주시고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오픈하신 분은 우리 유자매는 잘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 창조가 나와요. 창조.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할 때 성공해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해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딱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멘. 세 번째 복. 뭡니까? 그 주인은 종을 평생 책임져요.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책임져줘요. 이것이 깃뚫린 종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라고요. 이것을 우리 희석이가 한번, 아 죄송합니다. 우리 희석이 형제님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우리 어제 우리 말씀 읽어 올려주셨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이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요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청년들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상태로 결혼하면 10년 고생합니다. 아니요, 평생 고생.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럼 가정이요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히 이기게 해요. 이게 안 돼서 우리 형님 누님들이 고생한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이 복음 붙잡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나시르네 세대들, 거룩한 세대들 일으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 더 큰 일들을 해서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세계를 움켜잡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서경제가 깃뚫린 종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귀뚫린 종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받은 은혜와 어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말씀이길 적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종이 6년간 주인의 종으로 지내다가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한다. 그러나 계속 종으로 지내고 싶다면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 했는데 그 방법이 참 기이했다. 바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그 주인의 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그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어야 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이 숨어 있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 말씀. 귀뚫린 종이란 무엇인가? 먼저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지켜본다. 한참을 지켜본 종은 그 주인에게 인생을 걸만하다고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평생 종이 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얼핏 보면 종이 주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주인이 종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인 역시 종을 지켜보다가 그 종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살펴보다가 이 종에게 인생을 걸만하다고 느낄 때 그 종을 붙잡기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여자를 주기 때문이다. 나중에 종이 주인을 떠나고 싶을 때는 처자식을 두고 단신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를 얻은 종은 주인을 떠날 수 없게 된다. 또한 평생 주인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희생을 하게 되는데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은 결국 주인과 깊은 관계가 되며 주인은 종을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 자신의 곳간 열쇠까지도 다 귀뚫린 종에게 주게 된다. 이처럼 귀뚫린 종은 주인의 최측근이었으며 주인은 종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타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종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시편 40편 6절 말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서 통하다는 말은 원어로 뚫다라는 의미이며 다른 뜻으로는 열다라는 의미인데 종의 귀를 뚫는다는 행위는 바로 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귀가 열릴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또한 귀 뚫린 종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다. 주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곳간의 열쇠를 주시고 평생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열리게 된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오직 그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정죄할 것도 없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는 항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렀다.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진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머무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왜 쓰임받았던 자들도 결국 무너지는가? 아무리 10년 전 은혜를 받고 주옥 같은 말씀을 했어도 지금 말씀 앞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어둠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이기에 쓰임받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진다.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만 먹겠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자. 우리는 질그리시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 염려가 있고 낙심이 올 때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어두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의 종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귀 뚫린 종이 돼야 돼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3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요셉의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요. 그때 애굽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요셉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41장 37절에 같이 읽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세상을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세상 정치, 경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계략 가지고 가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결정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애굽 땅은 우상숭배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정말 이 애굽 왕에 주셨던 이 엄청난 꿈,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잤던 애굽 왕의 이 꿈을 비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왜 요셉만 풀 수 있느냐? 꿈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꿈을 받는 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받은 자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들이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어느 산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정보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 정보 싸움이잖아요. 이 정보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에요. 자녀들을요, 다른 걸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아멘. 공부에 은사가 있는 자는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아멘. 없는 자들은 다른 걸로 열심히 키우고. 하여튼 간에 뭘 받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아멘. 자, 40절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2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의 반지, 이 반지로 지장을 찍잖아요. 모든 인장은 이 반지를 통해 찍어버림. 이것은 왕의 명령은
모든 이 지장이 하나 지키면 이것은 왕의 명령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뭘 입어요? 세마포를 옷을 입히고 왕들만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레를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예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깃뚫린 종에게 주신 축복이 동일해요.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내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라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 요셉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는 자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보여줘요. 근데 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51점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므낫세라 하였으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집에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 므낫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불만족하는 거거든요. 다 상처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맨날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쓴뿌리라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등등 끊임없이 내 안에 이 쓴뿌리가 터져 나오니까요. 이 옛사람 때문에 눌려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 근데요 이 므낫세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넉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채워버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불평과 원망이 없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52절 차남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했으니. 우리 권사님 손녀딸이 라임이잖아. 여기서 딴 거예요. 에브라임.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했다?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번성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형통의 역사가 있어 뚫어버려요. 관계를 뚫어버리고 물질을 뚫어버리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 물질 때문에 눌리지도 않아요. 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도 않아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10만 원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했습니까? 10만 원부터 내가 있는 작은 것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노라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요 책임지는 거예요. 곡간 열쇠를 아무나 줍니까? 사장들은요 주인은요 다 보여. 저 사람 동기가 다 보여. 하나님 우리의 깊은 동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를 찾아합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목회에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움직이니까 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에 저를 섬겼던 목사님이 저에게 말해준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간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며칠 잠을 못 잤대요. 나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제가요 그날 교회가 비가 와가지고 공사를 잘못해서 우리 목양실부터 다 꽉 차버린 거예요. 그때요 저랑 제 동생 이재희 목사가요 밤새 그걸 물을 퍼어요. 이 목사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떠날 때 봉투에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모았던 돈이래. 선희야 나는 봤다. 네가 밤새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 다 봤다. 다 본 거예요 목회자가. 근데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밤새 제가 물을 뻗는데 0.001%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물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 불편하지 않으려고 밤새 이 목양실을 제가 푼 거예요. 그 동기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동기를 봐요. 사장이요. 악한 사장도요. 그 회사를 사랑하고 몸처럼 해보세요. 악한 사장도요. 감동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왕 같은 주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게 깃들린 종이에요. 아멘. 주대심이라는 것은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나는 이제 결단코 당신 거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므낫세의 축복을 줘요. 다 가진 자로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상처가 무슨 상처입니까? 내 부모 준 게 감사하고 내 자녀 준 게 감사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다 가진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감사하고 이게 므낫세의 복이에요. 이런 자는 세상을 감당 못해요. 다 감사해버리니까. 아멘? 난 여러분들 그네를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두 번째 축복을 받습니다. 에브라함이 축복을 줘요. 형통해요.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두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복 아닙니까? 뭡니까? 주인과 식탁에서 뭘 나눠요?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나눠줘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저는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디 좋네. 누구 만나네. 전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비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죽도록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도 죽도록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였느냐? 말씀이 역사예요. 그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게 해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럼 하루 종일 말씀은 뭐냐?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야죠. 남편은 가정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날씨가 추우면 가정이 추우면 지방 곳곳 추운 데를 찾아서 그것을 돌보고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제대로 아이들을 돌봐줘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함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우선순위 뭐냐? 그 공급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예요? 어둠을 뚫어버려. 여러분들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10편, 23편 보십시오. 23절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이 뭡니까? 내 적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어요. 거기서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인 된 이제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기쁨의 상에 잔치에 참여할 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먹어도, 누려도 두려워. 이게 이 시대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가져도요, 두려워. 이거 뺏길까봐. 자녀들이 잘 돼도 두려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 되고 그 말씀 앞에 거하는 자녀, 그 원수의 목전 같은 이 악한 시대고 음란한 시대고 이 아락한 시대에도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려움을 이겨요.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정의숙 전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밥을 한 끼만 먹어도 짜증나지만 하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안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중요한지요? 그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겨요.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이겨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 새끼예요. 아멘. 이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이 옛사람이 나의 죄로 종노릇 했던 우리들, 마귀의 종노릇에 이게 매뉴얼된 우리들이 끊임없이 제 종노릇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라고 영생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믿음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힘으로 살기.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의 목마름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다. 예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생명 가진 자 깃뚫린 종에게 주신 특권이다. 생명 있는 자가 하늘의 것을 먹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다. 먹거리 밥상에서 만나는 음식, 각종 영양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그 힘으로 육신은 사는 것이다. 예, 그 우리가 그 먹거리 밥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되게 즐겁잖아요. 예. 그렇게 똑같은 거더라고요. 제가 그 갈라디아서 2장
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오직 이분의 은혜로만 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 순종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철저히 알고 난 후로 오직 이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이 의미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왕의 밥상에서 이게 말씀에서 단단한 음식이나 부드러운 이런 여러 종류의 음식을 우리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부활로 모든 성경 말씀이 아멘이기 때문이다. 예,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것은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밥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시금치를 먹잖아요. 그럼 시금치의 맛을 옆에 있는 지체와 같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교제하잖아요. 뭐 짜네, 싱겁네, 아니면 맛있게 무쳐졌네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제 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은 참새,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 머리털도 나는 새신바대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꺾지 아니하시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그 생명에 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 제가 성경을 보고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밥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함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생명 있는 자는 세상의 지엽열매를 더 이상 먹기 싫은 거죠. 더 이상 먹기 싫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거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는데 더 이상 먹기 싫은 거예요. 믿음이 왔는데 믿음이를 순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순종하고 싶은 너무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 거죠. 세상으로는 가기 싫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그거를 취하고 싶은 마음 더더욱 없고 정말 그 길로는 다시는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가기 싫은 거예요. 때론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지라도 뼛속 깊숙이 내가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질그리기란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순종도 못하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거를 더 그러면서 제가 또 알게 된 거는 오직 그분만이 소망이시구나. 내 인생에 내가 이분 아니면 나는 이제 못 사는 거구나.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싫은 거더라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걸 잠깐 고민을 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쓴 겁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주의 말씀을 먹어야 성령으로 믿을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는다면 자발적으로 즐겨 순종할 것이다. 목마름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 위함이다. 배부름은 순종에서 나오는 누림이다. 주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마리아처럼 날마다 생명의 떡을 즐겨 먹으며 즐겨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자발적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손영경 이제 글 썼지만 좀 나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들은요 음란의 부분 해결 못합니다. 이게 정욕. 여자들 같은 경우 탐심, 뭐 시기, 질투. 뭐 결혼해도요 이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욕. 근데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 표적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깃뚫린 종이 귀를 뚫었었던 이유는 뭐냐? 사람은요 다 종이 되고 싶잖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유인들. 그것을 이기겠던 건 뭐냐? 그에게 뭘 줬느냐면 뭘 줘요? 딱 여자를 줘버리는 거. 여자를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몸을 버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 인생을 드려요. 여러분들 돌판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버리잖아요. 성질이 나서 깨트린 게 아니라 이 돌판을 안 깨트려버리면 자기의 모든 가족 누구까지 죽습니까? 자기 오른팔 형까지 다 죽는 거예요. 왜? 율법은 공이고 그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못 깨버리잖아요 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루셨느냐? 우리가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깨진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선명해질 때 다시는 죄의 종으로 타기 싫은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 주님을 살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면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데 아무 상급도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냉랭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근데 뭘 주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 정욕을 이기는 보다 더 큰 세상에 줄 수 있는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냐? 상급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할 때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이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부흥회에 가서 아들에게 그랬어. 야,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울었다잖아요. 돈을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사람 팔팔 떠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생명이 있을 때 세상을 다스려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용민 형제가 잘 해줬어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 그분의 사랑을 알 때만이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당신께 이 길을 뚫는 것, 당신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마땅함이고 영광이에요. 제가 새벽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이제 와오면서 이 우리 부활한 예수님은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시간인데 그분 만났던 그분은 진짜 온전한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적은 누구인가? 사단, 세상, 옛사람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죄다. 죄가 나의 적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적군은 사람이 아닌 죄인 것이다. 나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5년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죄를 이겨본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적군은 어떤 존재인지 개념만 어렴풋이 알았을 뿐이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이고 적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의 질문의 답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 성경이 100% 아멘으로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말씀을 읽어도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죄의 기준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살인과 간음이랑 똑같다고 말한다.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살인범, 강간범이랑 똑같은 것이다. 이 말씀만 100% 아멘하고 믿어도 한국교회는 더 거룩하게 쓰임받았을 것이다.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음란한 문제에 100% 넘어진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해결이 안 되기에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해서 해석해버린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믿음은 점차 성장하는 거야. 이 자기 합리화가 죄도 합리화해서 적당히 죄도 짓고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부모님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이 형제들이 한국교회에 차고 넘치게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 분명히 성경 곳곳에는 거룩하라 순결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곧 죄인 것이고 죄의 열매는 사망 로마서 6장 24절 말씀처럼 죽음 지옥이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8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죄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죄의 권세가 큰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인간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완고하다. 완고한 마음을 성경을 읽는다고 완고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룩해 보려고 성경을 수어도 없이 읽어도 그 깊은 중심에는 죄와 타협하고 싶은 검은 속내가 있다. 이것이 수건이다. 그 수건은 주님께 돌아가야 벗겨진다. 수건을 벗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 수건, 마음의 검은 속내를 들춰내는 것이 부활이다. 이 부활이 수건을 걷어내고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서 있는 것이다. 진정한 죄에서 해방,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죄, 마귀, 세상,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고 독하고 강력한지 조금만 틈이 있어도 이 사정없이 들어와서 나를 얽매인다. 너무나 강력하다. 세상에 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죄보다 강할까 싶다. 핵폭탄을 수백 개 가져와도 죄의 동생 노릇을 해야 할 것 같다. 죄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주님도 그 죄를 이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버린 게 아닐까? 죄가 더 지독하고 끈질기게 나를 옹매면서 섰다가 무너짐을 반복하게 되면 서서히 지치게 되고 점점 더 낙담하게 된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붙잡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강력하게 붙잡진 않고 힘 빠진 상태로 붙잡고 있다. 한계가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죄보다 강한 것이 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지독하고 끈질기게 나를 올가매수로 그 사랑도 절대 나를 놓치지 않는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도 그 사랑이 더 강력하게 붙든다. 그 사랑 앞에 귀뚫는 종이 된다. 사랑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한다. 제가 그 주님을 이렇게 토요일날 그 마음을 사랑을 받으면서 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구나 하면서 참 많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좀 이미지가 막 이렇게 그려졌는데 제 그 이미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맹인이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을 맹인이 다니니까 이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벽에 긁히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 어두움을 헤매던 사람에게
근데 한 줄기 빛이 눈에 인식이 된다. 그의 눈에 빛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살아있던 것이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에게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정해졌다. 희망이 생겼다. 그 인식되는 빛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간다. 그런데 가다 보니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난다. 계속 가다 보니 몸도 피곤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그 냄새에 이끌려 다른 곳도 가본다. 그러다가 빛을 놓쳤다. 절망하며 다시 헤매다가 다시 또 빛을 발견했다. 그래서 다시 제 길로 간다.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난다. 그 소리에 또 정신이 팔려 가다가 빛을 놓치고 또 길을 잃었다. 또 정처 없이 헤매다가 겨우 빛을 발견한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 빛은 항상 자기를 비추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빛에는 자신을 반드시 그 어두운 동굴에서 꺼내갔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눈물 훔치며 빛을 향해 어둠을 헤치며 걸어간다. 잠시 한눈파라도 다시 그 빛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빛만 인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 그 빛이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는 염려와 두려움을 날려버린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윤현수 선생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옆에 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를요 굴복시키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흘러가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이것을 딱 붙잡을 때요 주 대심이 되는 거예요. 이 깃뚫린 종은요 종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마음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진짜 저 종은 저 주인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진짜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 자발적으로 자기의 귀를 뜨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완벽한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 여기 말고 또 우리 이춘연사님 것도 참 말씀이 귀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 분만 좀 하고, 아니요, 바로 연속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에 다른 복음은 없다. 깃뚫린 종.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깃뚫린 종에겐 주인과 함께 말씀의 떡을 떼며 교제를 한다. 생명이 양식이고 호흡이다. 깃뚫린 종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종이다. 떡을 떼는 자에게 곳간 열쇠를 주신다. 바로 주인의 것이 내 것이다. 주인과 함께 다 가진 자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큰 축복이다. 그 종의 삶을 영원토록 주인이 책임지신다. 주인이 그를 평생 지키신다.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세상 것 먹지 말고 하늘의 것만 먹고 하나님의 것을 담는 옥토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이 확증될 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 때, 피조물임은 인정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주님 외에 사모할 자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사님 걸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복음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지 한번 우리 전사님 말씀 보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현 선생님 바로 나오시겠습니다. 제목은 순수한 복음은 오직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동일하기에 신앙 고백은 시대가 변해도 같은 고백이어야 한다. 오직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전 영역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가 완전히 빠져나와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게 된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다. 근원적인 믿음은 오직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앞에 굴복될 때 시작된다. 하나님의 단을 돌로 쌓을 때 다듬기 위해 정을 대면 부정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아론의 아들 나납과 아비우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율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 경험, 느낌, 감정 등이 섞이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정확히 붙잡지 못하면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로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여러 개 속에서 있는데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오직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게 된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우리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바라보는 일이다. 아멘. 이토록 어둠이었을까? 제가요 예를 들면 저희 친정 엄마하고 매일같이 통화를 해요. 그리고 엄마 뭐 아프고 어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지만 그 신앙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엄마가 요번에 이제 아프실 때 제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바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근데 엄마는 이제 제가 와봤으면 하는 거 있죠. 안산에 사시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속으로 보니까 제가 별로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또는 믿음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믿음도 없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쁨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놀랬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한다는 건 다 사실은 악한 것이고
만의 그 마귀의 자녀처럼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어둠이구나. 어둠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했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는 종교 생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더욱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한다. 결국은 또 제가 그게 잘 안 됐으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됐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깃뚫린 종은 자발적 순종이요. 자발적 순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 하나님이 부으신 이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쓴 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말 온전히 다른 복음이 아닌 이 복음 붙들고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생명을 이 마지막 시대의 흉년의 시대에 곡간을 풀어 많은 영혼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